이번에는 교동도로 가보겠습니다. 교동도 주민들은 교동 향교를 중심으로 유교 문화를 계승해 오고 있는데요. 최근 유교에서 가장 큰 행사입니다. 석전대제가 교동 향교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소식 들어보죠. 손윤경 통신원. 네, 손윤경 통신원입니다. 네, 석전대제 직접 다녀오셨죠? 네, 다녀왔습니다. 네, 석전대제는 전국의 향교에서 일제히 봉행되며 매년 봄과 가을에 치러집니다. 공자를 비롯한 이의 성현들을 기리고 그 가르침을 되새기는 유교 행사입니다. 지난달 28일 교동향교에서 춘기 석전대제가 열렸습니다. 우리나라 유교에서 가장 큰 행사이기 때문에 엄숙한 절차와 예를 갖춰 진행됩니다. 먼저 향교를 출입할 때에는 동쪽 문으로 들어가고 서쪽 문으로 나와야 한다는 동입서출이라는 예법을 지켜야 합니다. 또 의식 행사에서는 사배가 원칙이기 때문에 네 번 절을 올립니다. 복장을 갖춰 입은 유림들이 전통 유교의 제례를 재현했습니다. 사실 교동 향교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향교 중에 하나입니다. 교동 향교는 1127년에 세워져 그 가치에 따라 인천 광역시 시도 유형문화재 제28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많은 유림과 지역 주민들이 향교를 가득 채웠습니다. 예년에는 그 춘제에는 이런 추위가 없었는데 굉장히 그 날씨가 쌀쌀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향교로서 교육기관으로서 교동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 교동 주민으로서 아주 무한한 영광이고 자랑스럽습니다. 석전대제는 사라져가는 우리의 전통 문화를 보존 계승하고 있습니다. 행사 참가자들은 무엇보다도 갈등과 이기주의가 팽배한 지금 석전대제가 사람들에게 충효사상, 예절과 같은 선조들의 철학과 지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교동도에서 OBS 섬통신원 손윤경입니다. 네, 소식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고생해 주신 통신원들 고맙습니다. 네.